집 모십니다. 지난번에 하이랄 대교 이동하다가 그냥 쥐지치고 어때요 지금? 포플러 고지로 넘어왔네요. 저거 때문에 올리는 것 같진 않은데 사당이 있다고 지금 안내가 나고 있는데 어디쯤일까? 지금은 보이진 않는데 옆쪽인가 봐요.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요 아래쪽으로 데려갈 계획이거든요. 그리고 너무 만만하게 잡고 이동했었나 봐요. 앞쪽은 지금 4명의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게요. 어차피 계획은 마구간이라서 오랜만에 우리 현자 좀 소환해서 이동을 좀 빠르게 4명의 섬 지대로 들어왔네요. 뭐 보여야 갈 텐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여기 뭐 있다. 4명의 섬. 일단 얘 끄고 원래 올렸던 건 아닌데 모아가지고 해도 지금 잘안 보이죠? 물이구나. 번개가 뭐 무서워. 길이 없고 그리고 여기 길이 있고 안 보이니까 무섭긴 하네요. 떨어지는 곳인 것 같고 뭔가 빙빙 도는 느낌인데 켜지는 소리 나는 거 보니까 길이 있습니다. 길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안쪽이 아니라 들어가는 느낌인데 뭐가 반짝반짝거리지? 와우 나무가 넘어졌네요. 수 있고 끝인 것 같은데 옆에
보니까 돈인 것 같아요, 저거. 어딘가 붙었는데. 번개치려나 보다. 그럼 이 아래는 길이라는 얘기고. 앞에도 길이 있나 보네요. 어이구, 글렀네. 끝인 것 같네요. 네 명의 섬 투어는 끝난 것 같아요. 보이는 것도 없고. 저기 뭐 섬이 있긴 있는데, 이제 좀 벗어났나 봅니다. 지금 어디야? 요 아래까지 왔으니까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아래 쭉 내려왔고, 사당에 있을까요? 여기 또 그리오크가 있네요. 사당은 어디 있을까? 정확하게는 마곡간이네. 저 앞에 있다. 저거 지금 이쪽인 것 같아요. 아닌가? 마곡간 옆에 사당이니까 저쪽 방향인 것 같아요. 여기로 안 가고 그냥 바로 여기로 갈게요. 그럼 여기 사당이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. 건너갈 수는 있겠죠. 마곡간 찾는 게 말을 빌리기 편하게 빌리기 위해서 사당 찾는 거랑 같이 병행하는 거니까. 언제까지 뛰어다닐 순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다. 스태미너가 남아들긴 하지만. 자, 오랜만에 또 로켓 방패로 편하게 올라가 주죠. 우츠쇼키의 사당 도착했고 들어갈게요. 세로로 가로로라는 이상한 이름이고. 끝이라고? 뭐지? 싶을 정도에.
정도 치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닌가? 추진력이 딸리나 보네요. 그럼 추진력은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. 링크도 딸리나 보네. 옆에 걸려서 안 됩니다. 좀 아래쪽에다가 해서 노업 계획 들어서 했더니 밑에 판에 걸렸나봐요. 그럼 다시 땡겨서 노업이 들어서 들어가겠지. 자, 사당은 저기 있는데 보물상자 앞에 있죠? 뭐네요? 연장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, 더 이상 안 올라가나? 가면은 뭐나? 아, 쟤가 오네요. 선풍기 달고 가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추진력이 없어요. 그래서 선풍기 달면 될 것 같다고 한 거고, 그래, 너한테 붙이자. 요렇게 여기 좀 더 요렇게 쳐도 이렇게 갈 거라서 일단 방패는 바꿔주고 멀쩡하게 가보죠. 자, 도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는 덥지도 않은가 봐요.
자, 사당 나왔고요. 용기가 어디서 나지? 아, 저기 있다. 우방울거리 쪽이랑. 빠르게 한 바퀴 돌려서 뭔가 숨어있는 곳인가 보네요. 들어가 보죠. 아이고, 저런 게 있어? 일렉트로 조이조이 좋아져. 막신 곳인데 일단 창을 막고 써야 되니까 이걸 한번 쳐볼까나? 아이고, 어차피 번개 쏘는 애한테 저 쳐준다고. 소재 요정 3마리가 됐습니다. 2마리가 돼야 또 나올 것 같은데. 1심의 활이고 10이니까 잠깐만, 화살 쓰던 게 있을 텐데.
세고 주셨겠죠? 자, 아무튼 두 번째 잡으러 왔고요. 심의 활, 뭐 안압도 버리고 장봉을 폭탄봉으로 하나 만들어주죠. 언젠간 쓸 일이 있을 테니까. 엄청 깊네요. 보물상자도 있네. 고대 갈라. 와, 스크랩베이트 공격력 50.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들어온 길인가요? 들어온 것 같네요. 자, 여기 받고 오른쪽 맥스 트러플도 있고 이거 아닌데. 한마타면 고대 칼날 쓸 뻔했네요. 얍! 짧다! 불론가 뭐구나. 뭐 이렇게 각도가 안 나와. 불이 얕아서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나. 데미지는 안 좋나 보네요. 자, 한 마리가 있었으면 당일 더 있겠죠. 저기 있다. 천지네요. 자, 일단 아이템은 나중에 먹고. 왜 이렇게 크리티컬이 안 터지지?
양손 돕기도 어렵고 어둡고 기사의 검 필요 없긴 한데 던지고 자 나중에 먹고 어이구 어이구 전기통구이가 돼버렸네요. 자 요거 하나 먹고 버섯 버섯밭이네. 아이라의 버섯 여기 또 길이 막혀 있네요. 대포곤봉으로 뚫어주면 어 동굴이 됐네. 동굴이 됐단 얘기는 마이오미가 있겠죠. 어디 있으려나? 우물이 동굴이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일단 마요미는 못 찾았는데 도미들은 먹어야죠. 어떻게 먹지? 이런 놓쳤어. 칼라의 도미 한 마리, 두 마리. 스태미너 좀 채우고 하긴 아까 일렉트로 추추 먹은 게 있으니까 그거 써서 감전시키는 방향도 있겠네요. 전기열매 말고 아 전기열매로 하죠. 칼라도미 자 도중에 반짝반짝거리죠. 화살인 것 같은데 동굴 들어와서 잡았던 녀석의 무기인 것 같고 어 이거 애매한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? 아이고 역시나 빠졌습니다. 자, 여기가 어디지? 어, 나쁘지 않아요. 시작 위치치고는. 자, 또 들어와서 도미 한 마리. 갑옷 도미는 이제 한 마리네요.
마요이를 지금 못 찾았거든요. 마요이가 동굴의 꽃인데. 좀 안쪽에 있으려나? 여기 마오간 가는 게 있는데. 만들어주고 아저 위에 저쪽 위에 동굴을 찾았습니다. 마을 안에 있겠죠 뭐. 데가 있어. 여기 있다. 뭐안 좋아요? 아우구. 이게 안 좋아요. 대포곰봉은. 자 이제 두 마리가 됐을 테니까. 요정이 나타나겠네요. 이런 걸 위안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. 이렇게 된 거 광고판 다 터뜨려서 먹죠. 어, 에너지가 없네요. 이런. 희귀방사 없나? 귀찮으니 그냥 백. 저런 것도 다 깨야 나중에 루비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많아서 재료 수급하기에는 편해집니다. 부싯돌이랑 호박. 뭐 일렉트로 위즈로브랑 뭐 걔네들 만나면은 토퍼즈랑 루비 그다음에 사파이어 뭐 이 정도 들고 다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가 갑이죠. 아무튼 고원의 마법관 들어와서 챌린지 받을 수 있는 거 좀 받고 끝낼게요. 여기도 코르그 한 마리 도끼. 도끼를 얻을 만한 게 그냥 쓰던 거를 버리고 갈아주는 거 별로 없을 것 같고. 제다님의 목소리. 뜻한 목소리라는 챌린지를 받았습니다. 자, 안쪽에 그건 대체 피리 소리? 피리 소리 하니까 반딧불이 한 마리밖에 없네. 파리스. 자, 여기 피리보나 꼬마애가 있는데 악단에 속해 있습니다. 이건 토벌하는 애들인 것 같은데
자, 요 병사의 건반짝 거리고 있고, 나무목장. 똑바로 갔나 보네요. 자, 일단.